신축년을 맞아 준비했습니다. 생필품 장만 퀴즈! 예! 생필품을 가져가자! 자, 그러면은 어떤 상품인지. 야, 땅콩은 모르냐? 눈웃음이 나오네. 야, 땅콩은 모르냐고. 그래. 네. 구호 어떻게 할 거야? 한 글자씩 가자, 한 글자씩. 그래, 좋아, 좋아, 좋아. 쫙, 뽕, 깍. 아니, 어려워, 안 돼. 그래. 내가 못 들 것 같아. 아, 어? 아. 그냥 이름 해, 이름. 오케이. 알았지? 네. 자. 문제 드립니다. 대한민국에는 6개의 광역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6개 광역시 이름을 5초 만에 모두 내세요. 영미! 영미!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제주시, 경기도시. 경기도시는 뭐야? 이다도시 동생. 남양주시. 자, 5초 뺄게요. 자, 모두에게 기회 있습니다. 영미! 영미! 5개요? 서울, 부산, 대전, 대구, 부산. 야, 찍고! 아하.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부산! 부산! 자, 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여섯 개라고 말씀드렸죠? 영미! 신영! 자, 신영 빨랐어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어? 광역시입니다. 봉사! 봉사!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 땡! 울산 뭐 신영! 한 개만 더 맞으면 돼요! 신영! 울산, 인천. 아, 아, 인천. 인천이라 얘. 어,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감사합니다. 야, 시각과 청각을 잃은 위인 헬렌 켈러에게 큰 영향을 준 교육가인 이 선생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봉선. 봉선? 호랑이 선생님. 그런 식으로 좀 영미. 영미? 훌륭하신 선생님. 신영! 김태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저희 2학년 1반. 스승의 은혜. 하늘 같아서. 하늘 같아서. 원래는 풀네임을 맞춰야 되는데 풀네임 상관없이. 아! 신영! 신영? 설리번 선생님. 설리번. 뭐야? 이곳은 한강 교량별 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으로 막히는 한강다리 1위로 꼽혔는데요. 영미! 나들목! 야, 진짜 그것만 얘기하면 어떡해. 아, 나들목이. 나들목이 뭐야? 97번! 반복한 나들목이 뭔데? 아까 분명 나들목만 읽었어. 교량이라고 말씀드렸네요, 교량. 교량. 네. 교량을 몰라서 그래. 신영! 봉선! 원효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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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효대로 사세요! 원효대로! 김원효씨! 김원효씨 대로 사세요! 자,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원효대로! 앉으세요, 앉으세요! 자, 원효대로! 신영! 신영! 성산대교! 봉선! 봉선? 한강대교! 한강대교! 신영! 신영! 한남대교! 한! 남! 대! 대! 예. 아! 둥둥대는 강물은 흘러갑니다. 아해. 아. 자, 조금 진짜 쉬운 거 드릴게요. 이 시인을 알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아일랜드의 시인. 아일랜드의 시인. 아일랜드가 해명으로 모르겠다. 아일랜드가 어디야? 아일랜드가 어디야? 이 나라 사전 솔직히 말하지 않아. 선배님 지구본 갖고 와서 아일랜드 찾아보세요 해도 몰라. 자, 서울랜드는 알지 뭘. 아유, 몰라요. 아일랜드의 시인 윌리엄 예이츠는 우리의 신체 부위 중 일부인 이것을 천사의 실수다 라고. 영미! 배꼽. 아, 이거 맞다. 아, 이거 맞다. 봉사! 이거 맞대. 아니야? 배꼽에 놀란 야. 거면 이거밖에 없어. 뭐? 봉선? 항문. 배꼽을 이렇게 닮을 수가 없어. 이렇게 닮을 수가 없어. 아, 천사의 실수. 아닙니다. 배꼽이 아니신 이것인 것 같습니다. 보? 안 돼! 보? 안 돼! 그래서 방송 용어야. 아니야. 방송 용어 맞으니까 얘기했다 그랬어. 신체 모에 뭐가 있어? 다른 거야. 보 조개. 맞나? 나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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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승리!
본동. 야! 대박이다. 아, 진짜. 천사의 실수. 라고 표현을 한 거죠. 윌리엄 예츠. 헤이츠? 예츠. 얘인데? 예, 해츠. 자, 즉석 문제 드립니다. 보조개를 천사의 실수라고 표현한 알린데 시인 이름은 무엇일까요? 봉사! 윌리엄 예츠. 오! 오! 아, 박수! 똑띠기! 언니랑 딸만 된다! 윌리엄 예츠! 예츠! 선배! 따야, 따요, 자요! 러브샷! 러브샷! 이걸로 원효대로 따주면 되겠다. 네. 신봉선 씨 신낙스! 한참 신낙스! 자! 갑니다. 몽골랑. 예! 피타고라스. 나이로! 자, 봉선이 앞에 락스 하나가 왜 이렇게 초라하니? 우선 찬스 드릴까요? 신봉선 씨? 저 사람 죽으러 되게 기회를 드려서 맞히시면 3종 세트를 다 가져가실 수 있고 네. 만약 못 맞히시면 이 문제를 맞힌 사람에게 락스를 뺏기는 건데 야, 좋아요 좋아요 이게 없어도 그냥 이거 있으나 봐봐야 그리스 신화 제우스와 세멜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술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그리스 신화를 안 봤는데 힌트를 드릴게요 대신 네? 방탄소년단 10 상남자 최악이야 상남자 아무리야 제우스의 아들이 상남자라고? 최악이다 최악이야 제우스 아들이면 상남자지 상남자지 5 나 모르는데 4 3 잠깐만요, 있어봐요. 그렇게 시간 있다고 얘기 안 했잖아요. 2 아, 잠깐만, 있어봐요. 1 아. 자, 나머지 두 사람에게 모두 기회 있습니다. 신영. 신영.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 신. 아닙니다. 불타오르네. 어, 나도 그 생각인데. 나도 그 생각했어. 어, 예, 예. 불타오르네 신. 아닙니다. 끝이 스로 끝납니다. 에? 영미. 영미. 다이너소스?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 두 글자 맞췄어요? 신형 다이어소스? 다이너소스. 초성은 다 맞았어요? 다이나소스. 봉사! 다이노소스. 아까 했잖아. 영미! 영미? 디오니소스. 정답! 나이소! 나이소! 디오니소스가 방탄소년단이 불렀어? 선물 중간 점검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맥주, 라면, 치약, 치약솔, 세제, 식용유, 안정미, 김, 치약, 치약솔, 세제, 식용유, 식용유, 안정미, 김, 영양제, 마시는 세제. 가지 마. 어, 게임 벌써 시작했어? 어, 게임 벌써 시작했어? 내비죠. 아, 다 원효대로가 맞게 돼. 원효대로가. 말한 대로 원효대로가 맞게 그래. 돼.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조선시대 중기에 지어진 홍길동전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봉선! 봉선! 호형호제 호형호제 호부 호형 아 호부 호형이요 호형호제는 야 우리 호형호제처럼 들으면 이거잖아 이제부터 효영을 하라 네. 뭐 이런 건데 진짜. 나 진짜 무식한가 봐 호부 호형 그렇다면 이 홍길동전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영미 영미 허난설원 아 맞아 허난설원 아닙니다 아, 뭐야 나도 알아 허난설원 자 난 솔직히 모르겠어 봉선 봉선 허균 허균 어? 맞아 뭐야 허균? 설마 허균 얘기했어? 어? 맞아 아 내가 다 줬어 뭐야 그래? 너 험한 난 처음 들어본 이름이었어 어. 야 50% 자 됐다 아, 됐다 평화롭다 평화로워 나 너무 마음고생했어 자 우리 셀럽파이브 채널 있었어요. 첫 번째 녹화 소감 한마디씩 하지 말고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게 선배 이렇게 걸로. 채널을 할 때 그냥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소감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나도 아차 싶어서 그냥 접은 그래, 거야 그래. 네. 중요한 건 끝났다
있다고 이렇게 다 서 있는 것도 그래요. 우리 너무 방송적이다. 가자. 됐어. 가자 가자. 자, 가자. 수고했을 거야. 자, 수고했습니다. 편하게 살 거야. 편하게 편하게. 있을 거야 이렇게. 그러면 선배님 가셨으니까 우리 엔딩 멘트 하자. 네. 자 이렇게 우리 셀럽파이브 TV가 첫 포문을 열었어요. 네,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자 가자 가자 가자.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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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에 거지 새끼들 진짜. 진짜. 거지 새끼들? 저도 천사의 실수가 있어요. 오토비가 턱 밑에 있어? 진짜다. 잡아 봐봐. 여기 구멍이 있어 여기. 천사가 여기 이렇게 찔렀나봐요. 아니. 이건 진짜 실수야 천사 새끼야. 여기 해장이 여기가 뭐야?